떠오르지는 않는데요, 대사가. 네, 그런 대사는 지금 떠오르지는 않고 가장 중요했던 대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어떤 전단지 속에 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. 거기 명희한테는 자네 예수야 라고 하는 어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라는 대사가 어떻게 보면 명희라는 캐릭터를 또 포괄적으로 또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, 또 중식 같은 경우에는 말해봐요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할 거요 라는 요 대사가 아마 이 세 캐릭터 중식뿐만 아니라 이 세 캐릭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아마 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연아 같은 경우에는 입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연아라는 캐릭터를 또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다라고